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노트와 무료 소프트웨어인 엑스마인드를 이용한 레시피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시피북의 경우에는 별도로 하나의 노트북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 하나의 섹션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하나의 섹션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천천히 잘 따라와 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해요.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원노트를 키시고요. 그 다음에 엑스마인드 젠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클래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화면을 맞춰 보고요. 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탁쌤의 레시피 북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걸 델트 키로 다 삭제를 하세요. 그러면 원노트에다가 만들기 전에 레시피 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마인드맵을 이용을 해서 생각 정리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메인 토픽에서 메인 주제에서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서브 이제 메인 토픽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선 레시피 북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제가 분류를 해볼게요. 우선 반찬 종류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국 찌개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찜이나 조림류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김치 만드는 방법에 대한 레시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음료 같은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손님 접대용 특별식 이거 레시피북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건강식 그 다음에 안주류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유식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죽 같은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간식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중식도 있고 그 다음 면류도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보면 마인드맵이 왼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요 포맷을 누르셔서 맵을 한번 눌러 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어드밴스드 레이아웃에 보면 오토 밸런스 맵이 있어요. 요걸 체크를 하시면 자동으로 좌우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선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체인지 테마를 누르시면 여기서 여러 가지로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테마를 바꾸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클래식으로 하고 나중에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으로 우선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반찬 같은 경우에는 뭐 서브로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 여기에다가 뭐저 같은 경우에 뭐 단백질류 그 다음에 뭐 야채류 이런 식이 되는데 단백질류 같은 경우에는 뭐 메추리 알 조림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무생채 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원노트의 레시피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원노트를 키시고요 여기서는 원래 전자필기장 노트북을 하나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섹션 하나의 섹션 안에 다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섹션에다가 섹션 이름을 레시피북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색깔 섹션의 색깔도 좀 밝은 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만들어야 되는 게
레시피 목차를 만들어야 돼요. 레시피 목차. 그러면 요 제목을 레시피 목차라고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확대가 됐는데 156%로 됐는데 요거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휠 버튼을 아래로 내리면 확대가 이렇게 100%가 돼요. 다시 밀면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 100%로 놓고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는 지금 아까 우리가 마인드 맵으로 만들어 내용을 지금 목차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탁쌤의 레시피 북이라고 치신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자주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앞으로 컨트롤하고 마침표를 누르시면 이게 아웃라이너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맵하고 계층 구조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지금은 쉬프트 탭을 한번 눌러주시면 최상위 단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첫 번째 단계가 되는데 여기서 탭키를 누르신 다음에 아까 우리가 요거 만들었던 내용을 보시면서 지금 보면 반찬이 되겠죠? 반찬, 국, 찜, 조림류 이렇게 보면 여기서 반찬 그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다음에 국, 찌개, 찜, 조림 그다음에 김치 지금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음료, 그다음에 손님 접대용 특별식, 손님 접대용 특별식, 그다음에 건강식, 안주류, 안주. 그다음에 이유식, 주, 그다음에 간식과 양식, 간식, 양식, 그다음에 중식, 면류 이렇게 기본 카테고리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 그 중에서 아까 뭐 지금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단백질 반찬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백질류, 야채류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반찬에서 엔터를 치시면 여기서 탭키를 누르시면 하이로 넘어가요. 그러면 단백질류, 그다음에 야채류 이렇게 하시고 단백질류에서 그 다음 서브 카테고리가 메추리알 조림이 되는데 여기서 그럼 단백질류에서 엔터를 치시고 메추리알 조림 그다음에 야채류에는 뭐 무생채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김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인서트 키를 눌러서 배추김치가 될 수도 있고요. 동치미도 될수 있고 깍두기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노트에서 김치 부분에 엔터를 치시고 탭키를 누르신 다음에 배추김치 그다음에 동치미 깍두기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잘 보시면 지금 이 앞에 요 지금 요 삼각 오각형 표시가 되는데 요 앞을 누르시면 이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탁쌤의 레시피북을 요런 식으로 줄였다가 폈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자세히 잘 보면 어떤 방식이 되냐면 이게 지금 X마인드 젠에서 마인드맵으로 이제 모양이 되어 있는데 요 왼쪽에 보면 좌측 상단에 보면 마인드맵이 있고 여기 보면 여기 아웃라이너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러면 아웃라이너 모드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원노트의 모양하고 유사해요. 뭐 사실은 같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보시면 원노트랑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마인드맵 형식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요걸 아웃라이너 방식으로 보게 되면 요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마인드맵은 우리가 이제 시각화적으로 보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실제 적용되는 내용은 지금 원노트에서도 이 마인드맵 형식으로 하는 것과 같아요. 계층 구조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노트를 쓸때 요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테고, 제가 예제를 많이 보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